오늘 주제가 방황을 끝내는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은 이 영상을 보고 몇 명이나 방황을 끝낼 수 있을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명리학적으로 방법이 있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걸 얘기하기 전에 하나 먼저 이렇게 얘기할 게 있습니다. 2010년 칠레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광산이 무너져요. 광산이 무너져서 인부가 매몰, 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10년에 칠레에서 이제 이렇게 무너져서 사람이 그냥 완전히 다 갇혀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3명이나 매몰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살아나기 참 힘든 조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원 생존하게 돼요. 그리고 구조 작업은 두 달이 걸렸어요. 여기에 온도는 섭씨 32도씨였고 습도가 높은 편이었죠. 여러분들은 두달 동안 32도에서 습도가 높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부실한 조건에서, 네, 어두워요, 심지어. 두달 견딜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가능했을까? 저는 이제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가 명리학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상 마지막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살았을까? 어떻게 생존이 가능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현대를 사는 입장에서 생존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코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얘기할게. 방황을 끝내는 방법이에요. 자, 방황을 끝내는 방법. 왜 방황하는가? 네, 이거부터 이제 알아야겠죠.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시대적 상황을 먼저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옛날에 70년대, 60년대, 80년대 사셨던 분들도 방황은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덜 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방황하는 게 완전히 이렇게 표면으로 올라오고 너도 나도 이렇게 다할게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집에서 쉬고 놀고 자발적 백수나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그냥 아무것도 할게 없어서 논다. 일자리는 분명히 있어도 그냥 할게 없어서 논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옛날에 실직하고 달라요. 90년대 뭐 IMF 왔다. 이때는 일자리를 구해도 없어서 이렇게 다 실직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발적 실직이에요, 자발적.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 많아졌을까? 이거는 분명히 시대적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50년대 전쟁이 발발하죠. 이때 이제 한반도 초토화가 됩니다. 다 그냥 집이고 뭐고 싹다 사라진 거예요. 이때 이제 재벌 1세들, 창업주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병철 회장은 뭐 이렇게 사업할 만하면 뭐 전쟁 터지고 사업할 만하면 망하고 몇번 이렇게 들어먹었대요. 정주영 회장도 그래요. 정주영 회장 특히나 이제 불가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유일하게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전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쟁은 정말 어려운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이때는 예,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50년대 자체가. 근데 어쨌든 휴전이 됐어요. 이거 휴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초기화가 됐죠. 뭐가 초기화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가난하죠. 평등해진 거예요, 이건 이제는. 다 잃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부를 축적하고, 아니 그 일제시대에도 그잘 나가는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막 이렇게 뭐 많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전쟁이 끝났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유지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화가 됐다는 거예요. 리셋. 게임으로 치자면은 새로운 서버가 열려가지고 다 레벨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는 뭐를 해야 돼요? 국가 건설을 해야, 이거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기였을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대통령을 한세 번인가 연임을 해서 만들어 가기 시작하죠. 자, 결국에 국가라는 것은 관을 얘기해요. 관을 얘기하는데 이 관이 약하잖아요. 국가라는 그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완전 초기화가 됐고 밑바닥부터 국가도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사람도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을 강하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관을 건설해야 한다. 시대적 상황이. 자, 그러면은 이 관을 강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유일하게 재성만이 관을 밀어서 강하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재생관이에요. 식상이든 인성이든 관을 튼튼하게 하고 국가를 건설을 하는 데서 사실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었을 거예요. 다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재성을 키워야 되는 시대였어요. 결국에는 경제력을 키워야 하는 시대. 이게 이제 저는 한 80년대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속성장으로 갔잖아요.
지금은 사실 뭐 그때만큼 힘들지도 않죠. 사실은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 맨날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직도 고구마를 제일 싫어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고구마를 안 먹는 이유는 어렸을 때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고구마로 끼니를 때웠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먹을 게 풍족한 시대에서도 고구마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정말 힘들었다고 먹을 게 없어서 고구마를 지금도 안 드세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뭐 먹다가 남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렸을 때못 먹었던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80년대까지는 이렇게 잘 왔다는 거죠? 이때는 먹을 것은 없으나 희망이 있던 시대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거의 보장되었던 시대죠.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예, 이때는 희망이 넘쳤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희망이 다 넘치는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도 개혁이 되고 혁명이 일어나고 민주화가 일어나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민주화가 정말 성숙하고 정착된 시기는 뭐 9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국민들의 염원과 물결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희망이 있던 시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을 건 지금보다 없었고 지금보다 가난할지언정. 그러면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처럼 힘들었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힘든 게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거의 희망이 없는 시대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미 성장할 만큼 해서 그 이상 가기가 어려워졌어요. 경제 성장률 1% 이상 올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막 10%, 20%막 이럴 때니까요. 자, 그래서 재생관하던 시대였어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제가 명리학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적어도 90년대까지는 재생관으로서 경제적인 성장도 하고 그 경제에 기반해서 관이라고 하는 민주화도 일어나고 정치도 굉장히 성숙할 수 있던 시대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재관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예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재와 관은 신뢰의 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고 주어지는 것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재복과 관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재관에 대한 복량은 타고난다가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보는 그런 중요한 점들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사주의 명에서 재관의 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사주에 뭐 재도 없고 관도 없고 재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관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상관없이 이러한 재생관이 됐던 시대, 국가가 발전하고 있던 이 고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는 국민 누구에게나 재관에 대한 복이 일정 부분 주어졌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더 재관에 대한 복을 취했겠어요? 당연히 사주에 재관을 잘 취하는 구조일수록 80년대 또는 90년대에 그러한 복을 끌어왔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때 시대의 그 상황을 보면은 저는 이제 그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저 서른 넘어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공부하다가. 국민교육 헌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지금 시대에서 이런 게 나와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반발이 되게 심하겠다. 너는 사명을 타고 태어났대. 그냥 대놓고. 이거 젊은 사람들 보면 약간 거북하거든요. 지금 시대에서 보면은. 근데 이게 그때는 당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누구나 재관을 추구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 당연했죠. 물론 그때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학생이 꼭 공부해라는 법이 없다 싶을 정도로 선택지가 많아졌잖아요. 그냥 고등학생인데 뭐 연예인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프로게이머 하겠다고 막 게임 연습해가지고 데뷔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택지가 훨씬 많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재관을 건설하던 시기에는 거의 공부로 몰빵되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방황의 여지가 별로 없죠. 왜? 누구나 너나 할것 없이 재관만 거의 추구했기 때문이다. 자, 근데 이 재관만 추구한다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재관이 없는 사람들은 뭐 추구 뭐안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도 재관을 추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다른 쪽으로 갔더라도 그 결과는 항상 재와 관에 머물렀을 거라고 봐요. 운동 선수도 거의 재관이잖아요. 국가대표로 발탁돼서 그때 국가 이미지에 기여하고 이래야 되던 시대였잖아요.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격이에요. 격을 논하고 싶은데, 우리가 성격이니 파격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러면은 무엇이 성격이고 무엇이 파격인가? 그리고 격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분류하는 것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은 그 억부적 관점에서 신왕 신약을 따지지 않고 격으로 이렇게 직업을 따지냐면은 나한테 주어지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관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격은 진짜 의미는 재관을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관을 제대로 쓰는 게 격이다.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재관을 쓸수 있게 하는 게 성격, 만들어진, 완성된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상관격. 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관, 견관하는 상관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에 어떻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관에 기반하여 상관을 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격의 성격은 상관패인. 이 상관패인은 상관을 정인으로 패야 한다. 정인으로 패는 이유.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관인상생해서. 그러니까 상관 경관 그냥 하지 말고 관 입장에서 상관을 써라. 그래서 관을 보호하는 인성이 들어오고 인성이 상관을 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관이 관을 극하지 않아요. 인성 때문에. 그러면 그걸 우리는 성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격은 결국 뭐예요? 성격, 상관격. 성격은 관 중심에서 관을 쓰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격은요, 제 관을 쓰는 걸로 결론이 나요. 모든 격은. 자, 그 시점에서 이제 다시 시대적 얘기로 와서요. 경제적 성장은 2000년대 이후에 거의 멈췄다. 더뎌졌다. 이렇게 보이죠? 재의 성장이 멈춘 것이에요. 이것이 다시 연결되면은 재생관이 잘안 된다. 관의 치밀함도 점차 떨어지게 된다. 부실해진다. 관이 울타리인데, 울타리이며 국가인데 이것이 점점 부실해지는 것. 재가 약해지니까 경제적 성장이 안 되니까 관도 같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정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사실 90년대 후반에 이렇게 경제도 한번 무너졌죠. IMF 때문에. 어쨌든 그때까지는 정말 고도로 성장하던 누구나 다 재관에 복을 누리던 때였어요. IMF 직전까지 80% 국민이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재로 만족을 한다 이거예요. 관으로도 만족을 한다 이거예요. 재관이 굉장히 고도로 급격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분배할 수 있는 게 컸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지나고 보니까 거품이었죠. 근데 IMF 이후에 재관이 한번 부실, 무너지게 된다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다 같이 전쟁처럼, 전쟁이 터질 때처럼 다 같이 무너진 게 아니라 좀 왜곡되면서 이상하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재산의 재분배가 왜곡되면서 이렇게 한번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그 경제를 회복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은 저는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런 재관이라고 하는 국가적 기틀이 점점 무너지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해요. 뭐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뭐 어떤 상황들을 다 떠나서 명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게 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이 무너진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은 비정규직이 많아진 것, 그리고 기업에서 정년하지 않는 것, 나이 먹으면 은근히 퇴직 눈치 좀, 이런 것들. 그 전에는 관이 얼마나 튼튼했으면 평생 직장이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용어 쓰나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 관이 굉장히 빵빵한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 하냐고요. 나이 50만 넘어도 승진 못하면 눈치 주고 나가라고 하고, 그런 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취업 청탁 비리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뉴스에 뭐 선관 위에서 뭐 했다 그러는데, 관이 이상해진 거예요. 공정하게 경쟁해서 관을 취하는 게 아니라, 관을 취하는 방식이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관이 튼튼하다, 안정된다, 이런 것도 못 느껴요, 요즘 사람들은. 재라고 하는 경제적 분배도 이상해졌죠,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나는 중산층이다? 이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전과 후를 이제 명리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본다면요. 그전에는 재관이라고 하는 국가적 성장, 단체적인 지향성, 이게 굉장히 컸던 시대예요. 근데 이 이후에는 그런 기틀이 무너지면서 이제 어떤 게 나와요? 관이 부실하면 드는 생각. 저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득세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득세하게 되면서 이제 각광받는 것이 식상이죠. 비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식상과 비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식상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식상이 하는 역할. 관이 잘못됐다.
세상이 잘못됐다. 비판, 목소리 내는 것. 이거 이제 유튜브나 인미디어 이런 것과 다 연결되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재관이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재관이 생존을 보장했다. 재관, 이거 뭐예요, 결국에는? 학생 때 공부하고, 대학 잘 가고, 대학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연금으로 노후 보장받고. 이거 전부 재관의 시스템이에요. 기득권이 만든 제도예요. 이게 보장됐어요, 2000년대. 저는 2000년대 한 초반까지는 그래도 나름 보장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제 보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뭐 이거 보장 안 한다는 게 뭐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가 없어진 거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는 사시 패스하면 막 뭔가 미래가 찬란할 것처럼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뭐 사시도 없어지고, 공부 잘한다고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보장이 되지도 않고, 대기업 가면 뭐 해요? 이직하고 그만두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시대는 재관이라고 하는, 재관이 삶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성격으로 타고 나도, 이거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격국에서 타고나도 별로 이렇게 뭔가 각광받지 않는 거죠. 구조가 아니게 되어버렸다 해요. 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가 성격이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고 방황 안 하고 잘 산다. 근데 이제 뭐예요? 변화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만족을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이미 성격이고 재관을 취할 수 있는 구조는요, 시대가 어떻더라도 만족을 하고 그 시대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제시대에 태어났다, 얘가 성격이고 재관이 잘 돼있다, 일제시대다 이러면은 그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도, 그 제도들을 이제 당연히 정의감이 넘치고 대항하고 독립군 투사고 이러면은 안 따라가죠. 근데 재관이 발달하면 제일 먼저 뛰어가서 창씨기 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격이고 재관이 발달했다는 것은요, 어떤 시대에 태어나더라도 그 시대에서 상황에 적응을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만약에 태어났다? 김정은 만세하고 있다니까요. 탈북 절대 안 하죠. 재관이 어쨌든 나눌 수 있는, 분배할 수 있는 자원이 적어도 그 자원을 취할 수 있는 게 성격이고 재관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격국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전에는 파격이더라도 재관을 나눌 수 있는 양이 많아서 내 몫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파격이고 재관이 부실하면 내 몫이 거의 없다가 되죠. 그런데 국민의 대부분이 파격입니다. 예, 국민의 대부분이 파격이에요. 제 개인 통계로는 9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격, 진짜 뚜렷한 격, 격이 뚜렷해도 격의 용신이 부실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90%라는 거예요. 격이 뚜렷해도 격의 용신, 격이 뚜렷하다? 타다. 공부 잘해서 스카이 나옴. 격의 용신이 부실하다. 예. 대학 잘 나와서 백수,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써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 저도 파격이에요. 저도 파격이에요. 야, 정동찬 너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저도 파격이에요. 당연히 파격, 지금 시대에서 파격 전부 방황하는 명이 된다가 됩니다. 아, 당연히 저도 파격이니까 지금 시대에서 방황을 안 했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올린 게 30살 때 처음 올렸어요. 30살 때. 그러면 20대의 정동찬은 뭘 했을까? 오만 미친 짓을 다 하고 다녔죠. 방황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방황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지금 그래도 어쨌든 방황을 끝내고 이러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러고 있으면서도 명리를 하면서도 또 방황을 하고 있어요. 아, 파격으로 타고 나면요, 예, 이거 방황은 잘하고 있으면서 남들이 인정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게 맞나? 이런 내적 방황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정제가 합을 했지만은 편관으로 살로가 있기 때문에 파격입니다. 정제가 격이 되려면 식신이 있거나 또는 상관이 약하게 해서 재중심으로 갔거나 정관으로 가야지 정제격이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시대적 상황이 재관이 이제, 그러니까 재관이라고 한 것은 자원이에요. 자원이다. 빈부 격차의 이유.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자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재관이 한정됐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재관을 취할 것인가가 되죠. 한정됐는데 시대적 상황이 재관이 지금 없어요. 나눌 자원이 이제 없어요. 나눌 만큼 다 나눠져가지고 이미 거의 고정되다시피 했어요. 이제 있는 사람은 더 벌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없는 조건에서도 나 개개인의 재관들을 취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주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방황의 이유가 나오겠죠? 예, 방황의 이유는 결국에는 생존하고 다 연결돼 있고요. 파격이기 때문에 그렇고 재관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예, 없어졌기 때문이고 이게 이제 다른 또 얘기를 하면 희망이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7, 80년대처럼 막 조금만 자고 일어나면 막 국민 소득이 올라 있고 막 어제 100만 원 벌었는데 오늘 200만 원벌수 있고 이런 희망이 넘치던 시대였으면요. 지금 이렇게 아기를 안 낳거나 뭔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절망에 빠지거나 이런 시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그러면은 오히려 먹을 건더 풍족해졌고 집은 이제 넘쳐요. 예, 넘치죠. 옛날에는 집이 없어가지고 판자촌에 살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조금만 소득이 되면 아파트 대출받아서 들어갈 수 있고 빌라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조건은 더 좋아졌는데 희망이 없어진 거 하나 때문에 안 하려고 하죠. 지금 있는 재관이 내 몫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관을 격에 상관없이 어떻게 취할 것인가. 재관을 취하면 방황이 끝난다. 방황하더라도 목표 지향적이게 된다. 그리고 재관을 취한다는 게 뭐겠어요? 생존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재관을 격에 상관없이 어떻게 취할 방법이 내 사주에 없어도 취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격에서는 재관을 취하기 위해서 조건들을 제시하죠. 조건에 없이 우리가 없어도 추구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표를 정리하면 식상이 발달, 비겁은 이거는 이미 재관에 대한 전투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비겁은 내 사주에서 어떤 게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 방황을 끝낸다는 것은 무조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식상 발달.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재를 취하기 쉽다가 되죠. 왜? 식상 생재 잘 하니깐. 재가 없어도 재를 취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형성된 거예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재를 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식상이라고 하는 총이 있다 그러면 재라고 하는 사냥을 하면 될거 아니에요? 사냥감이 있어서. 근데, 식상이 있는데 방황을 한다는 것은요, 재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재의 역할이 부실하다. 이 재의 역할은 재뿐만이 아니라 관이 뚜렷해도 재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일간이 극하는 것도 재성이지만 식상이 극하는 관도 재의 역할이 가능하죠. 그래서 재성이 약하거나 관이 약하게 되면은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식상이 잘하는 게 뭐예요? 저지름이잖아요. 저지름. 일단 돌리고 보는 거. 일단 시도해 보는 것. 호기심을 충족해 보는 것. 경험해 보는 것. 이게 처음이라는 말이 붙어요. 식상이 잘 발달한 사람들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예요. 처음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식상이 발달해도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니,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식상이 강한데, 개나 고양이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MBTI에 대해 사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상 발달한 사람들이 장사 잘해요. 손님이 와도 그냥 자기가 붕어빵 구워서 팔고요. 도망가면 잡고요. 오히려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제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붕어빵 달라 그래도 가라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식상 발달자가 방황을 끝내려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 이 경험은 실패의 경험도 포함한다. 결론, 실패를 많이 해야 한다. 도전도 많이. 이게 이제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이 방황을 끝내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히 경험을 겪어서 완성이 돼야겠죠. 근데 이러한 식상의 경험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걸로 귀결이 돼요? 그게 체화가 돼서 재해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운도 만약에 재관 운을 만났다 이러면은 틀림없이 방황 끝내서 그것을 업으로 결정을 하고 자기 천직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꼰대들 하는 말. 요즘 젊은 것들은 도전 정신이 없어 막 이래요.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식상 발달자한테 해야 한다가 되죠.
식상이 없으면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유, 도전하라고 하면 뭔, 도전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말을 식상이 발달했고, 젊은이인데,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하면 돼요. 그냥. 이거 실패도 경험이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 너는 지금 젊음이 최고의 무기야. 너는 실패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이야. 이런 얘기는 식상 발달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장사도 해보고, 말아먹어보고, 막 이렇게 택배 같은 것도 하다가 말아먹어보고, 막 이것저것 사업 벌리고, 막 자영업도 하고, 자유업도 하고, 많은 경험들을 쌓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운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근데 어느 순간 운이 딱 트이는 시점에는 분명히 그것들이 경험이 되고, 밑거름이 돼서 크게 일어설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축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식상이라고 하는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재관으로 가게 된다. 특히 재중심, 재중심으로 가게 돼요. 경험이 한 점으로 귀결된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A라는 경험도 하고 B라는 경험도 하고 C라는 경험, 뭐 실패도 하고 작은 성공도 하고 하겠지만 이 모든 경험이 재성이라고 하는 결과로 중첩돼서 갈 거라는 거예요. 한 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상 발달자들은 경험을 많이 해야 방황이 끝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주에 재가 없더라도, 관이 없더라도 경험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재관이 왔을 때 제대로 씁니다. 그러면은 어제까진 신용불량자였고 돈도 없고 빚도 많은데 오늘 갑자기 확 트여서 잘 될 수 있어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운이 좋아지려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좋은 운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좋은 운에서는 서서히 좋아지지 않는다. 네. 갑자기 좋아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 김연아가 어제는 무명이었는데 오늘 금메달 땄음. 어제의 김연아와 오늘의 김연아가 다르다. 이렇게 되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준비했겠죠. 당연히 연습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갈고 닦아왔던 거죠.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황을 할 때 하더라도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방황을 하면은 좋은 운이 왔을 때 바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전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실패도 안 해본 사람이 재관운이 왔다고 바로 잘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재성이 발달했다. 재성 발달자들은 일단 고집을 꺾어야 한다. 자기 생각이 매우 강하다. 제가 발달할수록 프레임이, 강철 프레임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참견 노노,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간섭받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발달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알 겁니다. 쟤는 일간이 극하는 것. 그래서 일간인 내가 프레임을 씌우는 것, 박스 치는 것. 그래서 나만의 관점이 확실하다가 되죠. 그래서 재성 발달자들이 방황을 한다는 거는요, 이것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굉장히 강하고 신약하다 이러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재성 발달자는 일단 귀를 열어라. 제일 시급한 게 귀를 여는 거예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남의 말이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론. 내 고집 꺾고 듣고 살면 잘 풀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 저잖아요. 재성 발달자. 제가 정사월에 임신일주니까 정사라고 하는 화가 기둥으로, 제가 정재로 발달했죠. 제 인생이 이랬어요. 내가 맞다, 넌 틀리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저는 20살 넘을 때 아빠한테 아빠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인생을 그렇게, 아니 20살짜리 아들이 마흔 넘은 40대 중후반을 바라보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 그랬다니까요. 아버지가 그때 소주를 거의,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버지가 깡소주 드실 때 제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 말이 무조건 맞고 부모님 너희도 틀렸고 동생 너도 틀렸고 친구들 너희도 틀렸어,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주를 이제 업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거를 전 22살 때 처음 접하고 23살 때부터 약간 공부에 돈을 투자하면서 시간과 돈을, 사주 공부에 시간과 돈을 23살 때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신기한 거야. 얘가 공부를 안 하던 애인데 사주 공부하겠다고 막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는 공부를 하루 종일 했어요. 아침 11시부터 한 10시, 11시부터 저녁 한 9시까지, 8시까지 했으니까 하루 종일 사주 공부를 했거든요. 재미있었고. 지겹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 딱 3개월 하니까 저희 엄마가 야, 너 그거 업으로 해라. 저희 엄마가 사주 업으로 해라고 했던 최초의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저희 엄마가 현인인 거죠. 어떻게 그걸 알아봤을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싫어했어요. 사주를 업으로 한다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아니, 아직 23살밖에 안 됐고 미래가 창창한 아들한테 어떻게 사주를 업으로 하라고 하지? 그 당시에 저는 사주를 업으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미지도 되게 안 좋게 봤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막 햇빛도 없는 데서 막 사주나 보고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30살부터 했으니까 7년을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일찍 들었으면은. 그래서 제다 심리학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아무 문제 안 된다. 제다 심리학은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도요. 부모님이든 집안이든 환경이 시키는 데만 살아도 먹고 사는 건다 보장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제다 심리학 애가 재벌집에서 태어났어. 먹고 살 만한 데서 태어났어요. 재가 많으니까 부잣집이죠. 신약이죠. 내가 뭔가 주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딴거 하지 말고 나중에 아빠 사업이나 물려받아. 아니, 아빠가 내가 사업체 하나 차려줄 테니까 그거나 운영해. 예, 하면 돼요. 제다 신약이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근이 들어와서 내가 신왕해지고 막 재를 다루려고 하잖아요? 뛰쳐나가. 그리고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 발달한 사람은요. 주변에 이미 먹고 살게 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고 귀를 조금만 여는 것으로도 방황을 끝낼 수 있다.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죠. 운이 잘 받쳐줘야 고집이 꺾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겠죠. 저도 당연히 지금 인성운이니까 지금 인성이 대운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귀를 연 거죠. 예.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도 팔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관. 관은 이미 여기는 방황을 잘안 한다. 예. 하면서 불만인 경우는 있다. 이미 잘 살면서 내적 갈등을 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방황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방황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나 가끔 분수 파악을 못하고 욕심을 과하게 부려서 세월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 저는 노력도 팔자라고 생각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언제 그 노력이 빛을 발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안 돼도 그게 수십 년 뒤에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런 경우의 대표적 케이스가 자존심만 세고 아무것도 쥐뿔 없는 인간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관이 발달했는데 발달도 아니죠. 관이 좀 중요한 위치에 그래도 좀 이렇게 명해서 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관이 있는데 방황을 하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지 자기를 객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도 누가 해줘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관들은 주변 이야기를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휘둘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재관들은 주변 이야기 무시해서 자기 독단으로 하다가 뭔가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물론 이제 관이 너무 발달했는데 방황을 한다는 건요. 지나친데 방황. 제가 지나친데 방황. 가장 큰 이유는 내 인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재관이 지나쳐서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들은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나는 이게 맞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재관이 지나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인생이 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관이 발달했다는 건요. 해야 할 것만 있다가 되죠. 재미? 의미?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재미는 식상, 의미는 인성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재관이 있더라도 식상하고 인성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야 이거 하면서도 아우 재밌네. 할만하네. 이런 거고요. 이거 하면서도 그래. 내가 재미는 없지만 이런 의미가 있지. 의사다. 이러면은 사람 살리는 데 의미를 두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 이러면서 이제 또 정당성도 부여하는 거고.
자, 인성. 여기는 오히려 지나친 수용을 하거나 고착화가 되어서 문제가 된 케이스. 이게 결국에는 인성 역할은 관을 끌어오는 것이죠. 관은 나를 규정하고 규제하고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을 입장이라고 한다가 되죠. 나를 규제하고 규정하고 쓰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성은 그 관에 맞춘다는 것. 그래서 인성이 적절하게 잘 배합되어 있으면 사회성도 좋고 준비도 잘 되어 있어서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나오고 스펙도 완성하고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성만 발달하고 이 인성에 대한 쓰임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발달했는데 쓰임새가 없다면 고스펙 백수가 됩니다. 자격증은 많은데 장롱 면허가 된다. 네. 막 각종 자격증, 막 토익 뭐 이런 거다 갖춰놓고 해외 유학도 갔다고 막 이래요. 근데 네,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인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성이 사실 제일 어렵긴 해요. 방황을 끝내는 방법이. 인성은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이게 제일 힘들까? 식상은 실패해라, 뭐 해라. 쟤는, 제관은 제발, 주변에 귀좀 열어라. 뭐, 주변에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라. 누가 나 써준다고 하면은 좋든 싫든 가라. 특히 이제 관들은, 특히 관은 좋든 싫든 주변에서 인정하면 그것을 해야 한다가 핵심이에요, 관은. 그러니까 관이, 불만이 있어도 그게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써주니까. 그러니까 제관은 평생 방황이 따라와요. 자, 근데 인성은 문제가 이것저것 자격증 많이 따고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그러는데 이게 뜻대로 진행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착화되었으니 남의 말도 안 들어온다가 되죠. 네, 남의 말이 안 들어, 재관보다 더안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성들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방황을 한다 그러면은 그 방황은 정말 끝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방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방황을 안 한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직업적 방황, 두 번째는 내적 방황.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인성이 내적 방황을 끝내는 것은 일상 발달자처럼 이것저것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안 되니 보통 책으로 간접 경험을 하면 돼요. 간접 경험도 경험입니다. 직업적 방황은 때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때를 기다리고 놀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계속 스펙을 쌓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를 갖춰가면서 이제 가야겠죠. 노력하고 구직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인성이 사실 제일 오래 걸려요. 이 모든 방황을 끝내는 방법을 얘기한다 그럴 때. 그래서 저는 인성의 대표자는 강태공이라 그래요. 네. 강태공. 파실세부터 90까지 국가를 이룸. 이렇게 되죠. 강태공 다들 아시죠? 낚시하고 있는데 무엇을 낚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쓰여질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이거 80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이.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크게 된 거죠. 그래서 인성 발달자들은 잘 갖춰놓고 인내하는 힘이 필요하고요. 식상 발달한 사람처럼 이것저것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성 발달자들은요, 놀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절대 백수짓 하지 마라. 인성 발달자는 백수짓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겠어요? 알바라도 해야지. 밖에 할거 없으면은 나가서 산책이라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 식상을 쓴다는 게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야 방황이 끝난다. 근데 이제 방황이 끝나는 게 인성들은 대부분 운에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아, 뭐다 운에서 결정되겠지만은 가장 허송 세월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성 발달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할수 있는 노력들을 얘기한 거예요. 방황을 끝내는 방법. 사실은 때가 와야 끝나는데 그 사이에 해야 할 노력. 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력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허송 세월 하지 않기 위한 방편을 얘기한 거예요. 할수 있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할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들. 근데 운이 안 좋을 때는 안 된다. 할수 있는 것도 못한다가 되죠. 이게 핵심이죠, 또.
어느 정도 하면은 내가 머릿속으로는 다들 알거든요.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지. 머릿속으로는 다 그런데 몸이 절대 안 움직여져요.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방황이 너무 오래되면요. 정신적으로 지쳐서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방황을 하는 이유. 그냥 명리적으로는 대부분 파격이고 파격이 불리한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격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것. 국민교육 헌장보험 나와 있다니까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와. 근데 성격이라고 하는 것, 파격하고 성격을 나눌 때요. 성격이라는 것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잘 맞다고 인지하는 것.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네가 그 일이 잘 맞다고 이야기해주는 것. 내가 인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격은 이미 태어나며 직업이 결정되고 평생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왜? 바뀌는 게 없어요. 이런 일반인처럼 롤러코스터를 타지도 않고요. 내 거겠거니 이러면서 천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파격은요? 그릇이 깨진 것. 용도가 불분명해진 것. 국민 대부분이 용도 불분명해요. 내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도, 운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재관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내 천직이거니 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보통.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는 파격이라서 20대 때 정말 많은 방황을 했고요. 저는 30살에 이거 유튜브에 처음 영상 찍어 올릴 때 고시원에 살았어요. 고시원, 탑골공원 옆에 있는 고시원에 살았고, 한달 45만 원. 그리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용불량이었어요, 그때. 신용카드 한장못 만드는. 근데 사주를 업으로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광고 수입도 주고 강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득이 점차 늘어나서 지금은 사주를 통해서 제가 재관을 취했잖아요. 재라고 하는 경제적인 안정도 취했고요. 관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여러분들의 인정도 받았죠. 재관을 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이게 내 천직이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무릎을 탁 쳤죠. 와, 이거를 처음부터 저한테 사주를 업으로 하라고 한 사람이 3명 있어요, 3명. 그 3명은 나를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 이후부터 저는 귀를 활짝 열었어요. 아, 남들이 하는 얘기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다. 내 고집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재관을 취했습니다. 자, 근데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인식하는 나만의 프레임이에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이거 두 개예요. 이 프레임이 완성되어야 안정감이 느껴져요.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이상한 눈으로 봤다. 다 결혼했다. 왜?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안정감을 얻으려고 욕먹으니까. 물론 이제 욕먹어도 무시하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참 신기하게 남의 눈을 정말 의식을 많이 하는 나라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이제 재관이 부실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관이 부실해지니까, 안정감이, 개개인의 안정감이 떨어진다.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나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너무 없어요, 지금. 요즘 사람들은 프레임을 타인의 생각에 의존한다가 되죠. 그 결과, 유튜버들이 득세하게 됐죠. 유튜버들은 뭐 정치, 경제 등등 여러 가지 스피커에 의존하게 되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식상이라고 하는 나의 경험을 통해서 알던가, 아니면 관이라고 한 시스템을 내가 받아들이고 일단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이제 기본이 공부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검증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타인한테 너무 의존하죠. 이것을 외주화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남한테 맡겨버리는 것. 자기만의 생각이 없다. 이러니까 전화를 두려워한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전화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비대면 좋아하고, 말안 하고,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자로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뭐예요?
남들이 무슨 얘기를 막 하면, 저거 맞아. 이러면서 열광하잖아요, 막. 사이버레카 막 나오고. 정치도. 이게 나는 정치를 어떻게 봤는지 내 시선은 없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 사람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다를 거거든요? 파고파고 들어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득세하게 되면서 재관이 좀더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죠? 결국, 지금 상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관이 한번 무너질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명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관이 이렇게 강해지고 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혁명이 일어나든 뭐 세상이 뒤엎어질 만한 사건이 일어나든 이러거든요. 보통은 이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50년, 10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멀지 않았다는 건알것 같아요. 100년 뒤까지는 안 되겠다. 예. 한 20, 3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적 코드를, 요즘 시대는 상관 코드가 잘 살아남는다가 됩니다. 목소리 크고, 남의 얘기 대변해주고, 자기 주장 펴서 이렇게 사람들 선동하고, 또는 이제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연예인처럼,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남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왕이 파격일 거면 상관격이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식상이 살아남는 것은요, 개인성이 중요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노래 잘하는 것이 더 성공하기 좋을 수 있다가 되죠. 이게 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난 노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진짜 이런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재관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를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가 되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러면은, 이 재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식상 생재로 만들든, 관인상 생으로 만들든, 그두 가지 조건으로 만드는 게 가장 쉽고 편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그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방황을 하게 되면은, 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식상 발달자는 관을 점관하거나 재살. 이게 결국 뭐겠어요? 비판적 사고를 해야 관이 만들어진다. 나만의 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만의 관이. 인성 발달자. 재극인 해서 검증해야 재라고 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진다가 되죠. 인성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인성 발달자들이, 나랑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재로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한 말이 진짜이구나, 가짜이구나를 구분을 해서 나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이거 둘다 뭐예요? 비판하거나 검증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비판이나 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올바르게 본다가 되죠.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줏대도 없고 방황하기 좋은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자기 철학, 사상, 프레임, 관점, 주관 이런 것들이 완성되며 방황을 덜 하게 된다가 되죠. 방황하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나와 사회적 관계를 볼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기 주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게 진짜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남한테 들었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포장하는지 꼭 한번 검증을 해 보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데 남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자기 주대가 없으니까 방황을 하는 거죠. 내 주대가 있고 내 사상이 있으면 왜 방황을 해요? 자기가 믿는 길로 쭉 가면 되지.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재관을 취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나는 세상이다. 네. 세상과 나의 관계를 잘 규정하면 방황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내가 인지하는 것은요. 나와 나 이외의 것들이죠. 이나 이외의 것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방황하는 거거든요. 관계 설정이 잘못 되어 있으니까. 물론 나 이외의 것들에서 무시하고 나만 찾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 사람들은 도인이지, 도인.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잘 못하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SNS만 끊어도 된다가 됩니다. 네. SNS만 끊어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이미 실험 결과로 나왔어요. SNS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불행하다고. 결론은, SNS 끊어라. 퍼거슨 말이 맞았다. 이게 결론이 됐네요. 결론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났지? 오늘의 결론은, 퍼거슨이 옳았다.
이게 결국에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안 돼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원초적 본능, 사고 이런 걸로 들어가면요. 삶의 만족이 안 돼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삶의 만족이 되면 방황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재관에 대한 만족이에요. 아, 나는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연봉 그래도 한 5천 받으면서 하는데 이게 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싫어요. 그 너무 싫다는 프로그래머한테 연봉을 2억을 줘봐. 싫어하겠냐고 천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아니라 관이 중요한 거예요. 관이. 관이라고는 인정. 인정 욕구. 돈보다 더 중요한 인정 욕구. 혹은 이제 내가 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사람을 살렸다는 그런 의미. 그게 내 존재 이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거는 재관의 불만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재관이 발달한 사람은 그걸 충분히 얻느냐? 그건 아니에요. 재관이 발달하면 좋든 싫든 그거에 대한 만족을 할줄 아는 그런 심성을 가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방황을 잘안 합니다. 만족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명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아, 맞아. 마지막 얘기를 안 했네요. 그걸 왜 까먹었지? 자, 실내 광부들이 생존이 가능했던 이유. 결론. 이들은 재관을 취했다가 핵심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 있었는데, 이 리더가 한 행동이 있어요. 한 사람 역할을 분담시켰다. 이거 관이죠. 야, 너는 재밌고 노래 잘하니까 오락부장. 이렇게 오락부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명이 오락부장이 됩니다. 이거 야, 너는 니네 가족이 당뇨가 있어서 응급처치 잘하니까 간호.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간호 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한 2주인가 3주 지났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터널을 뚫어요, 위에서. 구조하려고. 조그만한 이렇게 동그란 관으로 통해서 성경책을 막 넣어줘요. 야, 너는 성경책 받아서, 사람들 심리적 안정시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목사가 돼요. 이게 심리 담당. 이렇게 됩니다.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관을 부여한 거예요.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역할 부여. 자, 그럼 이 사람들은 힘들고 지쳐도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생존, 그,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아, 죽고 싶어도, 아, 내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웃겨야지. 막 이러는 거죠. 역할 부여? 의미 부여. 이게 생존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또한 게, 쟤는 어떻게 했냐면은, 먹을 것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배분하고, 자는 시간도 돌아가면서 배분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쥐어짜서 분배했다. 재를 얻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리더가 재 관을 굉장히 잘 활용한 거예요. 다 생존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나온 33명은 2달간 생존했습니다. 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못하는 행동들이 우리 개개인한테 역할 부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 배분도 잘안 해주고 있는 거고.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한 80년대, 90년대에는 그래도 국민 모두가 대부분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재관에 대한 만족도가 뛰어났다. 당연히 모두가 결혼을 하고 희망차고 삶의 만족도 높아졌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배도 잘못됐고, 물론 이제 분배가 노력의 영역이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이라고 하는? 관이 사실 부실해진 건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다섯 사람이 해야 될걸 지금 한 사람이 하거나 기계가 하니까 사실은 인적 자원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의 역할이 부실해진 거죠. 그럼 이거는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더 하면은 너무 이제 산으로 갈것 같으세요, 내용이.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영화로 있어요, 영화. 영화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보실만 합니다. 영화 이름이, 그냥, 영화 이름은 이거네요. 2015년 작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정동찬, 너는 만약에 태어날 수 있는 시대를 고르라고 한다면 언제 태어날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88년도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없었어요. 뭐 지금은 헬 조선이니 지옥이니 막 희망이 없니 이런 얘기 하지만요. 제가 한 2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먹을 것 때문에 힘들었을 거고요. 2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은 그러면은 2008년생인가요? 지금 기후랑 전쟁 위기가 다시 막 이렇게 오고 좀 있으면 식량난이 온다 그러고 지금 뭐 일자리나 이런 것도 불안정한데 저는 제가 태어난 시대가 가장 우리 한반도 역사상 완벽한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면서 기아가 해결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움이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고 와 이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 시대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축복받은 시대에 태어날 수 있을까? 예, 정말 저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상 기아가 없어진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웃는 모습으로 뵙도록 할게요.